센지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센지랩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보안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센지랩으로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따 한번 얼마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한40% 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눌리는 구간이니까 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수익날 자리가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솔루션, CTX 플랫폼 있다. 뭐 연동 A, 뭐 ALM 연동 서비스, 그다음에 MNX 네트워크 실시간 감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뭐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데이터셋 보유량이 300억 개 이상 되고 실적이 계속 흑자전환 예상되면서 좋아진다. 예, 한번 보시고 MS와 협업 성과, MS와 AI 사이버 보안 기술 협업, 그다음 윈도우 보안 클라우드 연동하여 관련 서비스 확대 전망한다. 4분기 집중돼 있고, 자 우선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이슈가 나왔던 센지랩이 급등했던 이유가 주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자, 딥페이크죠. 뭐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탐지 서비스 페이크 체크 출시를 했고 딥페이크 성범죄 국회 상임위 통과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금 더 강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죠. 상임위 통과됐고 그리고 또 이제 구글 바이러스 토탈에 뭐 CTX AI 엔진이 연동됐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게 이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하겠다. 내년 3월까지. 자,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010-2256-5260으로 센즈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처음 이제 영상 보시고 하셨던 분들 늘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 구독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다 무료이고 문자 보내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이런 거다 무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럼 오늘 아까 전에 여기 뉴스, 요런 뉴스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지금 10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간이 예, 10월 10일이에요. 요건 지금 오전에 나왔던 기사고 지금은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시 19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 관련돼서 지금 어떤 좀 이슈가 지금 나왔느냐.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돼서. 그래서 그한 총리,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하겠다.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되면, 요 관련된 요 내용도 이런 재료도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좀 심각해요. 이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말을 했냐면 지금 오늘 관련된 내용에서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그다음에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 공고안을 상정했다. 개정 공고안을 상정했어요. 개정 공고안.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거나 뭐 공포안이 상정됐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주로 대장이었던 대장 센즈렉 같은 경우는 눌리는 구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주가에서 물려도 어디서 물려야 된다? 주도주에서 물려야 된다. 예?
주도주는 한번 눌리더라도 금방 죽지 않아요. 주도주는 그 금방 죽지 않습니다. 눌리더라도 올라갔다 눌리더라도 반드시 한번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을 하고 깨는 게 주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일 센 놈이 눌렸다가도 제일 다시 한번 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도 어디서 물려야 된다? 주도주에서 물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적주. 실적이 잘 나오는 주에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잘 나오는 실적주에서 물리면 반드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런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 매매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팁을 다시 한번 드리면, 물려도 어디서 물려야 된다? 주도주에서 물리거나 아니면은 실적주에서 물리면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공 투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그 하나였던 게,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뭐 유포, 제작 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이게 10대가 좀 많은 거, 10대가 많죠. 미성년자라는 점이 여기서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데, 10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인지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마련이 돼야 됩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조심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처음에 센지렉 같은 경우에 9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9월 6일 한요 정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40%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40% 정도. 뭐 한번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10에서 20% 정도 수익 났고, 회원님들 많이 수익이 났고요.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는 자리죠. 21선에서 눌리는 자리였다. 그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오늘 10월 10일이라 그랬고, 그 전에 말씀드렸 요때 9월 6일 정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가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눌리는 자리, 여기 N자형 파동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N자형으로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슈팅 나왔고 지금 눌리는 자리, 요 자리. 자, 21선에서 눌린다. 이거 지금 제가 주도주, 딥페이크에서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물려도 어디서 물려야 된다? 이런 주도주에서 물려야 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자, 여기서, 자, 올라갔다가 여기서 N자형 파동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눌렸다가 어떻게 간다? 지금 20에서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요런 자리들, 여기 이런 자리들 눈여겨봐야 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자, 문자로 센즈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센즈.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했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9월 6일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요 자리, 이 9월 6일이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측하는 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갈지, N자형 파동으로 쭉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려서 갈지 N자형 파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이 자리가 9월 6일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 자리. 요, 그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9월 6일 자리. 요 자리였어요.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슈팅이 나왔는데 요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40%까지. 그러다가 눌렸고, 빠질 때도 거의 뭐한20% 빠졌죠. 그래서 21선에서 지금 다시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많다.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또 내려가더라도 한요 정도에서 조금 더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겠죠. 그리고 슈팅 나오면 어떻게?
이 요기의 절반에서 더 나가면 전고점까지도 트라이 할수 있다. 자, 요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 일치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치하는 투자 전략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자, 여기 010-2265-6560으로 센즈라고 문자 전송해 주세요. 뭐 찬스라고 주시는 분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센즈 랩이니까 센즈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즈.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료도 좀 보내드릴 테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네, 일치 않아야 돼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제1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1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제2 원칙은 뭔지 아세요? 네, 제1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제1 원칙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예, 지금 뭐냐? 돈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예,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때 단기는 이제 뭐 텔레그램방 이런 데에서 3에서 5%의 수익을 추구하고요. 요건 유튜브 영상 보시더라도 3에서 5%는 보시면 날짜하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한 3에서 5%는 나온 것 같아요. 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윙, 실적과 성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재료 당연히 들어가겠죠. 스윙 매매는 10에서 한20% 정도, 요 정도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을 가져가고 한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일주 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기, 중기는 세력 매집주인데요. 전략적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은 30에서 100% 이상입니다. 100%더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세력 매집주이죠.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해서 3분할 전략으로 하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항상 파동에 의해서 쉬었다 가잖아요. 눌리잖아요. 눌렸다가 갈 때, 이럴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런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010 네, 2256-5260으로 예,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트렉스가 있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9월 초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이거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 뭐 이게 보여지는 게한 9%지만 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한20% 가까이 났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지만 한10% 넘어갔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X게이트 요거는 지금 양자 뭐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고 한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모트렉스.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대응 전략. 예, 로봇택시 컨셉트인데요. 굉장히 로봇택시 이번 경쟁적이고 시장에 컨셉으로 어떤 해서 변화를 로봇택시 일으켰다고 일정으로 해서 말씀하실 말씀드렸던 부분 벌써 한 3주 전, 4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블루엠텍. 자, 이 블루엠텍하고 이제 인벤티지랩. 굉장히 좀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요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랩 하루 만에 15%. 근데 그 다음날 봤을 때는 이거는 장중에 한 4, 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딱 보면 블렌텍하고 인벤트지 랩은 뭐예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자, 이거 위고비 유통사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지금도 흐름이 좋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인벤트질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시켜 드려 볼게요. 요거 아까 모트리엑스였고, 야, 제 블렘텍입니다. 기사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위고비 위고비 국내 국내 유통사로 유통사 부각 되고 있고. 된다라고 하면서, 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자,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회원님들 보면 이렇게, 자, 재룡전기하고 프론티어인데 9월, 요거는 이제 한 5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걸린 거죠. 재룡전기 10%, 프론티어 20%. 요거는 요것도 한 10일 정도. 재룡전기는 뭐였죠? 전력 설비 관련주로 재료가 그렇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프론티어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보택시 공개 임박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카메라 수요 공급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요게 10% 정도 수익이 났고, 프론티어는 2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이런 전략 뭐 어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스윙 전략. 자, 적중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프론티어 한번 볼까요? 프론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났는지. 자, 한번 보여드려야 아시니까. 자, 9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9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9월 11일 이런 요 자리였네요. 예, 그다음에 9월 2월에서 11일 요 자리에서 6만 말씀드렸다라는 원까지 거. 올라갔을 거고, 그 저희 채널 보시면 영상 올라간 날짜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20에서 3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인데도 그렇게 수익이 나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유튜브 채널하고 저희 그 회원님들을 보시면은 수익이 난 거고, 무료로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럴 때 무료 방에서는 3에서 5% 정도, 자, 여기 무료 텔레방에서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율 매도인데요. 3에서 5% 이상 자율 매도 이렇게 되는데, YT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3에서 5, 뭐 스페커 같은 2%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이 번호로 010-2256-5260으로 예, 뭐 찬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대아제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재료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자, 이게 3에서 5% 이거는 자율 매도입니다. 그 그냥 무료니까. 그리고 수익 극대화할 때는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고, 무료로 이 정도. 이거는 근데 무료인데도 VI가 걸려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이건 무료방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무료방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